제작진의 무사 귀한 프로젝트 서부전선의 제작 보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서부전선은 농사짓다 끌려온 남한군과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이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장르에서 대체 불가한 연기를 선보이는 설경구 씨, 그리고 스타성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은 차세대 스타죠. 여진구 씨, 그리고 7급 공무원, 해적 바다로 간 생적 등의 각본을 맡아 대한민국 최고 이야기꾼으로 손꼽히는 천성애 감독의 연출로 벌써부터 큰 화제,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설경구 씨, 그리고 여진구 씨, 천성애 감독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포스터와는 또 사뭇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설경구 씨부터. 예,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의 독재자 말아먹고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부전선으로 돌아온 여진구입니다. 고마워요.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네, 설경구 씨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25 때 그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40대 이 전력이 부족해서 투입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징집당하는 역을 맡았습니다. 장남복 역입니다. 전 남한군입니다. 예. 남한군 남복역. 예. 저는 전선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탱크병 네. 조종수고요. 아, 조종수가 아니구나. 네, 기관 총수고요. 네. 그 동안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요. 예, 예. 네. 실력이 좀, 네. 탱크를 책으로만 배워서, 네. 전장에서 제대로 써보지 못해서 그런 좀 귀여운, 네. 그런 막둥이입니다. 북한군? 네. 북한군. 네. 서부전선은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부전선은 가장 비범한 시대에 던져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시나리오가 처음 써진 지 지금이 한 8년째 되는 것 같네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임자를 만나서 어렵게 들어간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설경구 씨와 여진구 씨도 포함이 될 텐데 두 배우분들과의 작업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설경구 씨. 어땠을 것 같아요?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 아닙니까? 모든 작업이. 예. 참 안 맞았어요. 그럴 때 결과가 좋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 크랭크 없날 호흡이 좀 맞아서. 여진구 씨 어땠나요? 우리 감독님과 작업 느낌.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은? 근데 감독님이 되게 현장에서 저한테 많이 맡겨주셨어요. 영광이란 캐릭터 자체를 이렇게 현장에서 막 애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해도 되게 좋아하셨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촬영한 적은 처음이라서 되게,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아직 저는 좀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크랭크 없나 적응 안 됐어요? 크랭크 없나에는 많이 설경구 선배님이죠. 아니 근데 설경구 씨 농사짓다가 끌려온 남한군 쫄병 역할인데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셨나요? 군복을 입었을 뿐이지 군인과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이 정리돼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네, 간절히. 여진구 씨 탱크를 책으로만 배웠다고 하는데 네.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탱크 막 이런 남자들은 그쵸. 그런 로망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실제 탱크가 아니라 저희 제작한 탱크를 만들었죠. 이렇게 네. 운전을 해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하고 싶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현장에 스태프 형들이 저 못지않게 다들 탱크를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씩 예, 네 제가 운전을 모든 신을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여진구 씨는 사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 연기가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좀 그나마 좀 편했던 게 오히려 북한군이니까 네, 사투리나 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좀 각 잡힌 되게 네, 그런 느낌, 되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되게 꽉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하고 싶어서 네, 많이 사투리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두 분의 쫄병 연기 저희는 생소하면서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감독님은? 서경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저렇게 좀 모자랐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네, 잘 시끄러워요. 네. 진구는 저 정도 했으면 나중에 군대 갔을 때 좀 병역 혜택을 몇 개월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병역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몸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경구 씨. 저는 뭐 초반에 특히 많이 뛰게 했죠, 감독님 저를. 예, 네, 근데 그 산 비탈을 뛰게 하고 산 비탈이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숲이 또 우거져 있어가지고 한번 사고도 났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포탄이 터진 자국, 엉덩이가 막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잘 안 보여 어디가 파여 있는지도 네. 뭐 거기를 이제 피해서 뛰어야 되니까 또 아까 보니까 손도 다치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도 둘 다 손 다쳤어요. 아 손은 다치시고 네. 여진구 씨는 어땠어요? 보니까 나중에 CG 작업을 입히는 그 상황에서 네. 혼자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네. 느낌 고생 많았죠?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감독님께서 좀 이런 느낌으로 신을 진행하실 거라고 보여주신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상상하면서 좀 나름 열심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봤는데 감독님 잘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감독님 처음으로 영화 보시라면서 빵꾸 듣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촬영장에서 두 배우한테 줬던 미션은 뭡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그냥 네. 믿고. 제일 크게는 아니고 단 한 가지만 주문이 아니라 정확히 부탁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촬영을 하러 나가서 촬영을 하고 들어올 때. 어쨌든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설경구 여진구 구구 케미 마음에 드세요 여진구 씨? 저는 여배우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저 현장에 여배우가 없어가지고. 아, 네. 너무 곱게 생겼잖아요. 성이 여씨라 여배우. 아, 여진구 씨 나 처음 봤는데. 정말이에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두 분은 어찌됐든 간에 영화 속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저렇게 사투를 벌이는 건데 무사기한 감독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 주인공들 목표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목표가 이 영화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귀환을 하는 거겠죠. 그대로 귀환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쟁이 자기 삶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 곳이죠.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다음으로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속마음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판넬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설경구 씨 얼굴과 여진구 씨의 얼굴, 두 분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쉽습니다. 그 질문에 해당되는 분을 앞쪽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극중 두 분 다 쫄병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두 분 중에 쫄병 역할에 더 잘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였나요? 하나, 둘, 셋! 자, 배우 두 분은 여진구 씨. 여진구 씨도 본인이다. 그리고 감독님은 설경구 씨. 감독님, 왜 설경구 씨예요? 그거 이쪽 각도에서 보면요. 예. 이거보다 이게 참 부드러워요. 아직 본인이 여진구 씨를 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정규 씨 같은 경우는 좀 능글능글하니 자기 역을 굉장히 잘 소화를 잘했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서정구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군복이 안 어울릴 줄을 몰랐어요. 아니,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캐릭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래 저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 정도로 조경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진구 씨가 굉장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랬는데, 진구 씨,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네. 그동안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년에 성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진구 씨는? 내년에 성인 역할, 성인이 되면. 성인 역할 해보고 싶죠? 예, 하게 되겠죠? 네. 해보고 싶은 역할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못 해본 역할도 굉장히 많고,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음악도 되게 많이 듣고 해서 악기 다루는 뭐 그런 역할이나 멋있겠네, 네. 뮤지션으로, 네. 예. 아니면 요즘 들어 좀 다시 좀 어두운 영화 찍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이라이트, 네. 네. 네, 뭐 그런 영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되게 꼬여있는 그런 역할도 재밌을 것 같고요. 무궁무진하네요, 정말. 뭘 못하겠어요, 이 나이에. 자, 그렇다면 예정이 없었지만 갑자기 여쭤볼게요. 설경우 씨,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저는 군인 역할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실미도에? 네. 제대로 된 군인 역할을. 서부전선 촬영 현장에는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스태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두 분 중에 더 엄살을 많이 피운 엄살쟁이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자, 설경구 씨만 고해성사를 지금, 예, 마다 두 분은 이렇게 세모를 드셨고요. 말씀해 주시죠. 설경구 씨 왜 두 번 생각 안 하고? 현장에 탱크도 있었고 그 위험 요소들이 좀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길을 뭐 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산 비탈을 뛰거나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엄살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주의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 스태프들한테도 다치면 큰일 나니까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치기 되면 이게 영화나 배우나 뭐 이래저래 손해보는 게 많아서 그쵸.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주의를 좀 많이 환기시켜 좀 주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좀 신경 많이 쓰고 다칠까 봐. 감독님은 정확하게 세모를 드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그런 걸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 그런 것 같았어요. 표정이. 제 얼굴이 있었으면 제 걸 아마 들었을 텐데. 네. 그 정도로 두 배우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서부전선이다 보니까 여배우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난초 현상이 있었는데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하나, 둘, 셋! 아, 또 정확하게 나뉘나 설경구 씨가 두 표입니다. 아. 이건 여진구 씨한테 여쭤볼게요. 아, 네. 예, 왜 설경구 씨를 드셨나요? 우선 저는 설경 선배님이랑 많이 촬영을 했어요. 거의 한 그쵸? 98% 정도가 네, 선배님이랑 계속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처음에 막 진짜 저도 반말로 연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막 반말로 해야 되죠. 되고 네, 욕도 해야 되고 가끔은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많이 진짜 좀 걱정도 되고 선배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약하다고 막 더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편했고 네, 너무 편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특히 우리 설경구 씨한테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게 고마웠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냥 평상시에도 저를 되게 그냥 영광이 대하듯이 좀 대해주시고 네, 그게 가장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네, 욕해 주시고 하시면서 네. 욕을 먹으며 제 욕을 또 흉내내요. 또. 아까 말했던 그 개새끼를 또 지가 저보고 해요. 또 그럼 연기 굉장한 도움을 주셨네요. 욕연기에. 네. 네. 그렇죠?
선배님이 전수해 주셔서. 그렇죠. 자기는 그 대사가 없어요. 제 대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흉내내고 저한테 하면 아, 너무 좋았어요. 그 뭐랄까 그 되게 구수한 그 욕을 듣는데도 그 막 그 욕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해보라고. 아,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데 아, 될지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자 하나 둘 셋. 저 계속. 자 여기까지. 앞으로 무궁무진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이 친구를 지켜줘야 됩니다. 예. 되게 애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어떻게 그 억양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네.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뭔가 막 진짜 되게 편안했어요. 네. 한번 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안 들으면 좀 섭섭한 그런 안 들은 날 있으면 좀 아, 왜 오늘은 못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분이 이제 촬영하면서 정이 들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속마음 토크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선닷컴 더스타 조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설경구 씨와 여진구 씨가 거의 서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설경구 씨가 어린 느낌을 잘 살리신 건지 여진구 씨가 애어른의 모습을 보이신 건지 그 비결을 설경구 씨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손 부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되게 힘드신 촬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심하진 않으셨는지 대답해 주, 여진구 씨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경구 씨. 30 차이, 30살 차이. 저 여진구 씨 목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예. 이 10대 목소리인가. 네, 제 동년배 위 같은 목소리가 나올 때도 그 뭐 그리고 그 역 자체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역이라서 뭐 그냥 그 상태로 현장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선배다 뭐 후배다 그렇게 그 격이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결을 두지 않고 대사하듯이 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설경구 씨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더 오픈하고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간 건가요? 아니면 여진구 씨가 좀 성숙된 면이 좀 많은 건가요? 평소에도? 성숙된 게 많은데 또 여진구 씨는 또 그 아직 뭐 미성년자긴 하지만 그게 그것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아까 분위기 메이커가 여진구 씨라고 한 이유도 네? 어디선가 떠들고 있으면 여진구 씨예요. 네. 이게 막 이 스태프들한테 한 이틀 낯가리다가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격이 없이 진짜 잘 지내는 친구예요. 네. 이게 무슨 촬영장인지 교실인지 그냥 털고 있어요. 먹는 얘기 90% 두 분 다 손 부상이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뭐 격리한 건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그냥 되게 네 그렇게 크지 않은 부상이었고요. 네, 얼마 안 있다가 네, 지금은 뭐 완벽하게 나은 상태인데 그냥 촬영을 하다가 조금 더 급하게 촬영을 네, 이렇게 좀 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씬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조금씩 욕심을 내다가 네, 이렇게 스텝 형 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막 급하게 하다가 이제 네. 그 사고를 조금 네, 당했는데 네. 그래서 좀 저는 또 처음으로 네, 그렇게 촬영 현장에서 다쳐본 것도 처음이기도 해서 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처음 가져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저에게는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장에서 제 욕심만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네, 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아무리 작은 부상이라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조금 심각했었어요. 저희는 탱크에 찍혀가지고 손이 조각이 났었는데 손가락이. 네. 근데 굉장히 추울 때 찍었어요. 겨울에? 근데 저희가 진짜 그 현장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게 병원을 가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여진구 씨가요? 네. 그 현장에서 진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진구 씨 지금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네, 굉장히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뭐 계기로
또 이제 다음번부터 더, 왜냐면 의욕이 앞서고 열심히 잘하는 배운 건 아니지만 네. 다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조심도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손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깊게 들어가서 병원을 갔어요. 네? 그때 추석 연휴여가지고 병원 문 닫는 데도 없어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꼬맸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어떤 아는 배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현장에서 도망갔냐고. 손 다쳤는 손 다친 거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갔다고 소문 났다. 아이고! 야, 손 꼬매러 갔는데. 문 닫는 거 없어서 병원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그 과정이. 집으로 가버렸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면서 두 분의 부상 투혼 영화 서부전선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극 중에서 두 분 이제 사투리를 쓰시고 특히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병사이다 보니까 북한 말을 이제 구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피소드나 그런 게 궁금합니다. 설경구 씨께서는 여진구 씨께 어떤 뭐게 영향이라던가 조언을 주셨는지 그리고 여진구 씨는 북한어를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언어에 있어서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잖아요, 진구 씨. 네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네, 북한 사투리 선생님에게 배웠고요. 되게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억양 자체가 생소하니까. 네, 생소해서 가끔 그래도 뭐 전쟁 영화나 이런 데에서 선배님들 하시는 건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색하고 그래서 근데 입에 배니까 조금 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입에 배니까. 설경구 씨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워낙 혼자 잘해서 네. 아 진구 씨가 그럼요 제가 뭐 굳이 제가 뭐 조언을 주는 건 방해하는 거죠. 근데 설경구 씨도 보면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충청도 느낌의 사투리인데 제 고향이 충청도이기도 한데. 아. 그 충청도 냄새가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말자. 그냥 사투리다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을 주지 말고. 네, 그렇게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그 충청도의 느낌에 그리고 북한 사투리를 정확히 써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놀랐네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이 사투리 연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이 사투리가 그냥 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쪽 지역민들이 쓰는 정도까지 가면은 다들 범용적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들을 잘 맞춰서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후유증이 있다면은 이제 그게 촬영 기간 내내 그 말투를 듣다 보면 집에 가서도 그 말투를 듣고 그렇죠. 네.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네, 계속 그게 남죠. 그 탐정 사도랑 이제 서부전선이 맞붙게 됐는데 서부전선이 어떤 재미가 있고 또 어떤 매력을 보면 더 재밌을지 관전 팁 좀 부탁드리고요. 여진구 씨한테는 이제 TV에서는 여자 배우들이랑 호흡을 좀 많이 맞추는 편인데 남자의 그 영화 쪽에서는 항상 남자 배우들만 호흡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독 남자 배우들과 붙어줄까 또 이제 아쉽진 않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영화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범한 시대의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약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추석 때 그 사도 다음 주에 탐정이랑 같이 24일 날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홍보성 멘트를 드리자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영화가 저희 영화가 아닌가. 급박한 상황에서 쫄병 둘이서 보여준 어떤 일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케미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저는 또 휴먼 드라마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따뜻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은 영화가 아닌가 추석 시즌에 좀 맞춰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진구 씨 그동안 네. 드라마에서는 여배우들과 호흡을 네. 많이 맞췄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남자 배우들과 그러게요. 예. 그걸 노리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뭐 사실 그런 거 잘 못 느꼈었는데 근데 글쎄요. 뭐 좀 오히려 이렇게 선배님들 남자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 이제 예쁨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가끔 선배님들이 좀
네, 좀 아무래도 같은 남자니까 네, 예쁨을 주시긴 하시는데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자 후배한테 하는 그런 예쁨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거칠죠. 아무래도 거칠죠. 네. 좀 아쉽나요? 여배우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아, 근데 저는 이번 현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게 선배님들이, 선배님이나 뭐 스태프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를 되게 여배우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되게 아 내가 예쁨을 많이 받고구나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여진구 씨한테. 자, 그렇다면 반도직이 또 여쭙니다. 다음 영화가 들어오는데 여배우와 함께 찍는 영화 또 남남 케미가 있는 영화 어떤 영화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동시에 들어온다면 남남 케미는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네. 현명하네. 비겁한 감독이래요. 자, 우리 감독님. 네. 비범한 시대의 평범한 이야기 정확히 어떤 건지. 네, 비범한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가 늘상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전쟁 영웅이라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전쟁 영웅은 없어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와중에 임무까지 완수해야 되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예, 전쟁터에서 겪는 고군분투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정말 열심히 네, 정말 재밌게 현장에서 뭔가 처음으로 되게 뛰어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현장이었어요. 되게 감독님도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해주셔서 처음으로 좀 선보이는 그런 북한군 또 네, 뭔가 저에게 긴장한 경험을 많이 된 영화입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경 씨. 네, 그 저희 영화는 그 추석 시즌에 24일날 개봉하는데 그 약간 이제 찬바람 불고 그 보름달 뜨고 꽉 차 보이는 보름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휑하고 좀 허전해 보일 수도 있는 보름달일 수도 있거든요. 뭐 따뜻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영화가 저희 서부전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공개가 됐을 때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서희경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T존에 서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나만의 쫄병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극장에서 여배우로 불렸던 다소곳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진구 씨. 네. 왼쪽부터 참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천성의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네, 감독님 이제 마음 편하게 웃으십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서부전선 화이팅!